안녕하세요. 제이데어 김상입니다. 오늘은 페미닌한 무드의 여성 쇼컷, 허쉬컷을 해보려고 합니다. 허쉬컷은 보통 레이어드 컷이나 울프컷, 샤기컷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사실은 허쉬컷을 하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트렌디한 허쉬컷의 느낌은 예전에 울프컷이나 샤기컷처럼 뭐 층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부분적인 디스커넥트를 사용해서 주상의 볼륨을 살려주고 그리고 길이감은 유지를 하는 그런 숏컷이 허쉬컷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모델이 좀 모량이 작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볼륨이 쌓이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덴 포인트에서 이어백 포인트까지 메인 섹션을 나눕니다. 후두부 옥시피탈 본의 높은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다이어고날 섹션을 나눕니다. 네이프의 첫 가이드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며 스퀘어 쉐입으로 커트합니다. 전 가이드로 오버 다이렉션 하여 커트합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는데 두상을 따라 돌아가지 않고 스퀘어 쉐입을 유지하도록 오버 다이렉션 합니다. 네이프 쪽 아웃라인의 길이를 유지하고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전전 가이드까지 오버 다이렉션 해주면서 손의 각도를 두상을 따라 들어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며 두상에 따른 스퀘어 쉐입으로 커트합니다.
네이프 쪽 아웃라인의 길이를 유지하고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전전 가이드까지 오버 다이렉션 해주면서 손의 각도를 두상을 따라 들어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버티컬로 커트한 모발은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하여 길이와 볼륨감의 밸런스를 크로스 체크합니다.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며 볼륨이 생기도록 그라듀에이션 쉐입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볼륨감과 함께 길이감을 연장하기 위하여 디스커넥션으로 길이를 길게 커트합니다. 두상에서 그대로 빗질하며 핑거 앵글을 그라듀에이션이 되도록 주의하며 커트합니다. 전 가이드 쪽으로 오버 다이렉션 하며 두상을 따라 돌아가지 않고 스퀘어 쉐입이 되도록 주의하며 커트합니다. 계속해서 오버 다이렉션하고 그라듀에이션 쉐입을 유지하여 아래쪽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네이프 파트의 길이감이 유지되면서도 두상에 밀착되는 스퀘어 쉐입과 미들존에서 볼륨을 주는 그라듀에이션 쉐입으로 커트하였습니다. 반대쪽 백사이드도 동일하게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고 두상에서 펼쳐지는 그라듀에이션 쉐입으로 커트합니다. 이때 버티컬 섹션은 살짝 피보팅이 되도록 하고 전 가이드 쪽으로 균일하게 오버 다이렉션 합니다.
볼륨감과 밸런스를 체크합니다. 다이애거널 백워드로 섹션을 나누고 그 섹션과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층을 위해 엘리베이션하며 커트합니다. 섹션과 동일하게 빗질하고 엘리베이션하여 커트를 진행하면 백사이드에 커트한 모발과 만나 코너가 생기는 부분이 정리되면서 부드러운 연결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귀 뒤로 머리를 넘겼을 때의 느낌과 길이감을 체크합니다. 반대편 사이드도 동일하게 다이아고널 백워드 섹션을 사용하며 섹션과 동일하게 커트합니다. 반대편 사이드에서 자른 머리와 동일한 길이의 밸런스 커트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션을 균일하게 합니다. 크로스 체크해보면 사이드도 그라듀에이션 쉐입이 만들어져 길이와 볼륨감이 유지됨을 볼 수 있습니다.
탑 포인트에서 트라이앵글 섹션을 나누고 호리존탈 섹션으로 그대로 당겨 커트합니다. 프론트에 모량이 많은 경우에 세 개의 섹션을 나누고 첫 호리존탈 섹션은 각도를 내려 가이드를 정한 후에 미들 부분은 각도를 들어 올려줍니다. 마지막 섹션은 다시 각도를 내려 자연스러운 디스커넥션으로 모량과 질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랩드라이 합니다. 베이스 커트 후 드라이한 모발에 슬라이드 커트로 질감을 정리합니다. 가볍게 C컬 볼륨 드라이 합니다. 소프트 왁스를 사용하여 모발의 움직임을 강조해주는 스타일링을 합니다. 귀 뒤로 넘긴 머리와 백사이드, 네이프 부분의 머리는 타이트하면서도 후드부의 볼륨은 살아나는 커트로 완성되었습니다.